이름도 인삼이야. 역시 여전히 가격 안 써있네. 그니까 진짜 어딜 가나 있다. 어딜 가나 있다. 와, 저 바베큐까지 똑같아. 와, 인삼튀김은 진짜 많다. 어, 인삼튀김 여기저기 진짜 많네. 그냥 아무데나 가도 다 인삼튀김 파네. 우와, 진짜 인삼이래. 어, 뭐야. 그러네. 눈으로만 보세요. 대박. 한약재 냄새 난다. 건강해지는 거리. 일단 밥 먹고 시작해. 어, 밥 먹고 시작하다. 뭐든지. 아, 진짜 배고프다. 아, 여기 또 자리 잡는 게 일이겠네. 또 자리 먼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김밥을. 힘들겠는데? 네. 주셔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이거 의자 저희 건데? 아, 아 금방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 네. 아. 아까 우리가 이렇게 자리 비운 사이에 아저씨 한 명 서 있었잖아. 여기 아들내미랑 내가 우리 자리라는 식으로 약간 무언의 눈빛을 보내고 내가 그냥 앉았어. 그러더니 한참 말없이 서 있더니 들고 있던 우산으로 테이블을 쾅쾅쾅 치고 갔다. 뭐 어쩌라고? 막걸리. 우와, 노랗다. 색깔 진하다.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배고파. 네, 이게 제일 먹고 싶었어, 이거. 어, 나도. 얼마나 걸려주세요? 내가 먹었다 했다 보다 더 걸려. 진짜 태국 느낌 확 나는데? 응. 근데 솔직히 와, 진짜 인삼 냄새 안 나네. 응. 와, 입주. 떡볶이에도 진짜 인삼 냄새 하나도 안 나서 거의 그냥 떡볶이 먹는 거. 그거는 맛있다. 아, 뭐 잘 모르겠다. 장희빈이 이거 먹고 죽은 거 아니오? 사약이요? 6,000원? 아! 뭐야. 그렇게 먹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안 그래도 쓴 커피가 더 써지는 거 아니야? 이거야말로 장인이 먹고 죽는 거 아니야? 설마 먹을만 하니까 냅주겠지. 저거 먹고 장인이 죽은 거 아니오? 아, 여기서 이제 기다리면 되나 봐. 우와, 깻잎 인절미래. 어, 무료 시식이래 저기요. 우리 이거 먹어보자. 인삼약과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오, 되게 막 쩍 늘어나네. 근데 원래 약과가 여보세요? 맛있다. 워치마라는 거잖아. 근데 보니까 계속 다른 음식을 나눠주는 것 같아. 뒤에서 다른 음식을 또 만들고 계시고. 뭐야 이거 진짜 무슨 우유 같아? 인삼 주스. 어때? 완전 인삼 맛 날 것 같은데? 그냥 인삼이야. 그럼 맛없는 거 아니야? 맛있는데? 그래? 고소한 맛도 나고 뭐 섞었겠지? 이 인삼 주스는 진짜 그냥 인삼 자체. 인삼 그 잡채. 잡채. 인삼 그 잡채 해가지고 인삼이랑 잡채랑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인삼 들어있는 잡채에 들어있고. 이렇게 따지면 이것도 인삼 그 자체야. 튀김도 맞아. 그럼 먹지마. 왜? 맛이 없다며. 맛있는데? 인삼맛만 나면. 몸이 달궈지는 느낌이야. 인삼만 계속 먹었더니. 오늘 집에 빨리 가야겠네. 하지 마 이 개. 국수 먹어야 되는데. 삼계국수. 삼계국수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배불러서 어떡해? 아우씨. 와, 자기야 진짜 대박이다. 배부르지만 국수가 먹고 싶은 직구다.
머리 너무 커서 안 맞는 거 아니야? 머리가 커서 모자가 들어가진 않는 집보다. 네, 어서 오세요.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네. 쌍화탕은 11가지 약재들이 있어요. 자기약부터 100가지예요. 11가지를 이 앞에 있는 샘플, 각자의 샘플이 있어요. 네. 샘플만큼씩 잘 담으면 이렇게 한 채로 양이 완성이 되고 이렇게 완성된 양이 정확하게 100g이 되잖아요. 그럼 공진단 하나가 선물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거 그냥 집 가서 다 넣고 그냥 끓여버리면 돼요? 네, 한꺼번에 넣고 끓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쌍화탕 그 검은 색깔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는 장단점이 뭐냐면은 연하면 연하면 차처럼 먹으면 마시면 되고 한약처럼 차게 먹어도 돼요. 크게는 이제 구해받을 필요가 없어요. 연하면 연한 대로 그냥 먹어요. 아, 연하면 연한 대로? 과연 오히려 좀 적었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쌍화차 이렇게 만드는 법 여기 있어. 아, 다려 드시면 됩니다. 그러네. 와, 인삼주 무료 시음도 있네. 네. 저희는 이렇게 바로 따라서 줍니다. 뭐 네. 여기서 쓰 나오네? 하나 드려요? 네. 와, 와 저, 우리 저거 마시는 거야? 우리 건배 기다리세요. 건배 건배. 와. 짠. 짠. 이 정도는 몇 년이지? 오. 더워 갑자기. 오, 나 지금 목이. 오. 우와, 삼기국. 배부른데 들어가네, 그래도. 오. 감사합니다. 오. 그럴싸하지. 오. 육전이 생각보다 여러 장 들어가 있네. 맛있어? 차라리 한 육전 한 장 정도, 한두 장 정도 빼고 야채가 더 많이 들어가시면 훨씬 맛있었을 것 같아요. 아. 육전 맛있게. 와, 이거 진짜 맛있어. 나 오늘 먹은 것 중에 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어, 그래? 응. 그 정도야? 응. 와우. 피곤할 만도 하지 진짜. 6시간 운전해서 남해 가가지고 맥주 마시고 놀고 그 다음날 또 6시간 운전해서 집에 와가지고 또 다음날 바로 또 출근했다가 또 다음날 해서 이제 지금 여기 온 거 아니야. 그치. 피곤하긴 하다.
그때 또 이러면 또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럼 뭐 돈도 안 되는 거 뭐 이렇게 무리해서 그렇게 갔다 오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럴 때 아니면 또 이 축제를 즐길 기회를 놓치니까 오는 거지. 그만큼 이런 거 이런 데 다니는 걸 또 좋아하고 재밌고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번 놀러 갔다 오면은 집이 그렇게 좋아. 맞아. 우리 집 침대가 이렇게 변했나 싶고. 아, 역시 집이 최고야. 이러면서. 우리 집 온도가 이렇게 딱 적당했나 싶고. 집의 소중함을 알게. 맞아. 맥주 안주가 있고.